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와, 드디어 이제 정근대사 마지막 강의, 조선문화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학기술 회화, 건축, 자기, 서민문화 있는데 우리 한능검에서는 유독 여기 회화. 근데 회화는 똥회화들 진짜 많이 기출됩니다. 몰라도 되는 회화들인데 정답만 딱 쉽게 떨어지는 거고, 아, 정답은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선의 일왕제색도 금강전도, 그 다음 뭐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그 다음 뭐 미나들 영통골 입구도 뭐 이런 거, 영통골 동구도 둘 다 맞습니다. 입구도나 동구도나. 하여간 이 회화가 많이 출제되고 건축물 조금 출제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저는 열 문제 중에 다섯 문제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에 들어갈 그림이에요. 조선후기 풍속화. 여러분 풍속화. 해의원 신윤복인데, 야 어렵다 이러면. 왜냐면 김홍도는 단원 김홍도, 여기는 해원 신윤복, 뭐 호까지 알아야 되나? 그리고 이게 신윤복의 원화정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다만, 이게 김득신의 노상 알현도라고 진짜 몰라도 되는 거고요. 2번 그림은 다 알겠다. 2번은 아 김홍도의 무동이잖아요. 얘는 이제 박가리 그림이고, 여러분 뭐 김중근 몰라도 되고 유숙이란 사람 몰라도 됩니다. 후계 도건이라는 그림인데 진짜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얘 정답으로 떠지면 이건 축 짜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답은 신윤복이나 김홍도나 그렇게 떨어져야죠. 김홍도 그림입니다. 뭐 다른 좀 뭐 이렇게 여인들을 주로 그렸다거나 그런 힌트를 줬어야 되는데 힌트가 해의원이야. 근데 풍속한데 얘도 풍속하잖아. 수험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에 들어갈 그림이에요. 또 우리 미술관의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경, 산수와 겸재, 정선의 그림이죠. 그럼 이게 지금 금강전도니까 우린 인왕제색도를 고르면 되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게 이건 인왕제색도니까 정답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비슷하지 않나요? 이건 15세기 좀 독자적 화풍, 그래서 일본의 무로마치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안견의 몽유도운도인데 이거 일본에 보관돼 있습니다. 짜증나죠. 이게 강야의 고사감수도, 이거 두 개가 15세기 그림이에요. 15세기 그림은 일본의 무로마치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영통골 동구도, 이게 서양화법 강세황의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김정희의 세한도. 김정희가 금석관록을 통해서 북한산 비가 진흥왕의 훈수비임을 밝혀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김정희의 세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떨어져야 되고, 실제로 이 진경산서 중에 인왕제색도가 가장 많이 기출되니까 이거 진짜 좀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화 두 문제 중에 정답은 쉽게 신윤복이냐 혹은 정선이냐 혹은 김홍도자,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중요한 화가들을 내서 정답이 떨어진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음 문제 이제 지역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보시면 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 아마 지역 가 청주 흥덕사지에서 죄송합니다. 직지심체요절. 이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알짜보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나 논산 개태사 잠깐만요. 팔상제에 나타난 목탑 양식의 특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험 한국사에서 석탑인데 목탑의 양식을 띈다라고 이야기하면 미륵사지 석탑이죠. 백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근데 이거 지금 팔상제이라고 했잖아. 그럼 혹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암기 안 될 거야. 17세기에 그 지역의 지주들이 어떤 절에 돈을 희사해요. 그래서 건물을 만들세요. 그래서 17세기에는 커다란 통층 구조의 목조 건축물. 통층이 무슨 말이냐, 밖에서 보면 닭층인데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한 방에 빵 하고 뚫려 있어. 그게 바로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광전, 금산사, 미륵전. 이거 세 개가 지주들이 만들어준 건데 여기 팔상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팔상전은 이것들을 목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건 진짜 그냥 건축물인데 여기는 완전히 층이 있기 때문에 목탑 양식을 띈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주사 팔상전은 충북 보은에 있어. 이거 여러분 못 풀어내죠. 선생님처럼 전국 각지를 헤매고 다녀도 군 이름이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어려웠다.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떨어지는 거고요. 봉정사 극락전. 아이고 합천의 인사
장경판전의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이고 합천해인사에서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1년이 상궁유사를 집필한 경이 군이 인각사에서, 이건 너무 어렵죠. 이거 소망사에서도 이 지역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너무했네. 안동 봉정사 극락점,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후기 건축물인데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고려 후기 건축물, 봉정사 극락점,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인데 같은 시기에 성불사 응진전은 답포다 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심포는 공포가 기둥이 하나씩만 있는 거고, 답포는 처마 밑에 공포가 굉장히 많은 게 답포고, 문제 풀어질 거라고. 아이, 어렵다.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건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문제가 50문제 중에 10개 이상 나오면 여러분 진짜 심화 1급 합격률 뚝뚝 떨어집니다. 막 합격률 10% 20%도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틀렸을 테니까 어렵다고 해줘야 조금 기분이라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오른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화유산을 발표했는데요. 조선 전기석탑으로 국보 2호래요. 원나라 탑 영향을 받았으며 화려한.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국보 2호인데 보통 우리가 고려 전기에는 월정사 팔각구충석탑, 고려 후기에는 경천사 십충석탑, 얘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얘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얘가 조선의 여기 조선 전기석탑이다 이런 표현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원각사지 십충석탑, 얘도 십층이고 얘도 십층이고 얘도 대리석이고 얘도 대리석이고. 근데 솔직히 원각사지 십충석탑에게 원나라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물어봤네. 원각사 십충석탑 지금 탑골공원에 있죠. 정답 1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여기 차라리 경천사 십충석탑 그러면 진짜 어려웠겠습니다만 비슷합니다. 경천사 십충석탑은 지금 용산박물관 실내에 있죠. 정답 1번 떠지고, 이게 부여의 정림사지 5층석탑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보타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0원짜리 있죠. 여기 보시면 이중 지단위에 1, 2, 3층, 3층 석탑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인데 통일신라 하대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입니다. 근데 이 양양의 통일신라 하대, 보통 여러분 통일신라 하대는 선종불교와 관련해서 승탑 부도가 많이 만들어지고 중대 이중 지단위에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대가 아니라 하대도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 만들어집니다. 중대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은 신문왕 때 감은사지 3층 석탑, 그리고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근데 하대 이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에는 이 기단과 탑신부 이렇게 불상이 새겨져 있다. 이건 진짜 여러분 11월 대수능에도 단독문제로 떨어져서 정답 출제되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이고요. 여기는 이제 가장 오래된 목탑 양식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고, 사리장엄구가 최근에 출토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뭐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죠. 뭐 도리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가가 들어갈 문화유산.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시대 목탑인데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인조 때 다시 만들었대.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왜냐면 여기 쌍사자석 등을 보면 선생님이야 법주사 쌍사자석 등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만 17세기라는 힌트도 안 줬고, 인조 힌트네. 17세기 알겠습니까? 거대하다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 지주가 만들었다 이런 힌트도 안 주고, 통충구조라는 힌트도 안 주고, 아니 어떤 건축물이 임진왜란한테 불탔는데 인조 때 다시 만들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조선시대 건축물이 한두 개야. 근데 지금 법주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정말 너무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가 등재됐거든요. 뭐 마곡사, 통도사, 뭐 부석사, 뭐 해남의 대응사, 법주사 이런 절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힌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법주사니까 앞에 법주사 팔상정 문제가 있었지요. 법주사 팔상정 골라야 됩니다. 저 여기서 찍은 사진 보여드리고 싶네. 화엄사 각항전. 여기 계단 108계단 올라가면 화엄사 사사자 석탑이 있어요. 거기서 바라보면 진짜 큽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하필 무슨 법회할 때 들어갔는데 할머니들 사이에서 틈 사이에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이 안을 걸어다니는데 한 굉장히 좁아요. 막 뭐 불상 뭐 그 동굴 같은 데로 막 기어들어가고 그러는데 30분간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런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자, 하여간 정답은 법주사 팔상제로 가야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정답은 제가 강조한 건축물과 강조한 회화에서 정답이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좀 풀어보시겠고, 어렵게 출제되면 도리 없습니다. 특히 문화유산들 여러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와도 헷갈릴만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5개 틀려도 90점이고 10개 틀려도 심화 1급이니까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근현대사 뜨겁게 만납니다. 화이팅!